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연어. 연어 진짜 좋아해요, 저. 이거는 클래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어를, 이렇게 통 연어가 와서 제가 좀 도톰하게 썰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비스듬히 썰었습니다. 요거는 같이 먹을 밥이고요. 초밥용 단촌불 만들어서 아, 고맙겠다. 단촌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에 생와사비 이거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는 샐러드 해갖고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요거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홀스레디쉬 소스랑 케이퍼 있고 간장 와 생와사비 있고요. 여기는 초고추장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양파랑 무순 잘 먹겠습니다. 간장에 좀 볼게요. 그리고 초고추장에는 생와사비라고 샀어요. 그걸 좀 넣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간장에. 반칙인데? 케이퍼랑 양파랑 홀스레디쉬 소스. 완전 신선해요. 연어 초밥 이렇게 이게 뱃살인가 봐요. 기름기가 싹 돌면서 진짜 맛있다. 회가 되게 싱싱해요. 신선해요? 이러면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개좋아. 너무 좋아요. 샐러드. 와우. 아, 이 정도 올리고,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초밥.
다 맛있어요. 아. 깔라맛이에요. 연어가 진짜 한입 가득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떡해. 샐러드랑도. 맛있어. 또 이렇게 음식들이 다 싱싱하고 마음에 쏙 들어요. 진짜 기름 싹 도는 게 너무 맛있다. 아, 연어랑 채소도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초밥. 연어 초밥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홀스레디쉬 소스를 좀 올리고. 보세요. 오렌지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묻혀서. 와사비 추가요. 맛있겠다. 와우, 연어가 진짜 깔라맛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라맛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위메프에서 최저가를 삽니다. 성분도 물론 보죠. 거의 다100% 원액이던데,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거,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갖고, 12,000 얼마에 판다든지, 그런 거 삽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쉽다. 즐거웠어. 네. 촬영 시간이 좀 오래 됐네요. 약간 편집을 빡시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빡시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호강했어요. 연어 진짜 맛있네요. 두툼하게 써니까 한입 가득 들어오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초밥도 물론 최고고, 샐러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스들과 양파, 무순까지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던 송어나 연어나 둘다 사랑입니다. 그럼 저 갈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